브루클린 발전소 폭발로 뉴욕시에 짧은 정전이 발생해 시민들이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등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민족화해협력 범국민 뉴욕협의회가 20여 년간 맨하탄 할렘가에 사랑의 손길을 뻗고 있습니다. 오는 21일 뉴저지 민권센터에서 사전 의료 계획을 준비하는 워크숍이 개최됩니다. 이번 주말 뉴욕시에 찾아오는 해안폭풍으로 인해 여행객들은 궂은 날씨와 교통 지연으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어젯밤 브루클린 발전소 위로 의문의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뉴욕시에 짧은 정전이 발생해 시민들이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등 소란이 발생했습니다. 브루클린에 위치한 코네디슨 변전소에서 발생한 고압 송전선의 결함으로 인해 뉴욕시를 비롯한 뉴저지 웨체스터에서 전력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11시 55분경 시 곳곳에서 시민들은 조명의 깜빡거림을 목격했으며 화재경보기가 울리고 엘리베이터에 사람들이 갇혔습니다. 같은 시각 코네디슨 변전소 인근에서 폭발과 검은 연기를 목격했다는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코네디슨 변전소 관계자들은 당시 고전압 장비가 단락돼 이를 격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전압 강하를 유발, 그 과정에서 전력의 급감과 급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코네디슨 변전소는 오전 3시경 모든 전력이 정상적으로 복구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번 정전으로 인해 도시 전역에서 1,000건이 넘는 정전 신고가 접수됐으며 특히 브루클린에 위치한 웨그만스 식료품점에서는 한 경비원이 엘리베이터에 1시간가량 갇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MTA 시스템의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178대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엘라이 알랄의 성명에 따르면 그랜센트럴 터미널의 모든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잠시 작동이 중단됐으나 이후 복원됐습니다. 정전의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민족화해협력 범국민 뉴욕협의회가 한의 커뮤니티 간의 친선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여 년간 맨하탄 할렘가에 사랑의 손길을 뻗고 있습니다. 민화협 뉴욕협의회 임마철 대표 상임의장, 박명수 상임의장, 임준택, 최부사 대표 등 관계자들은 14일 맨하탄 132가 베데일 교회에 스카프와 모자, 장갑 등 5만 달러 상당의 겨울용품 3천여 점을 전달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찰스 링글 전 연방 하원 의원 등 할렘 지역 정치, 종교 지도자와 신도들이 참석해 민화협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 뉴욕 한인 노인 상조에도 한국산 청정미 50여 포를 전달했습니다. The sacrifices that the members of the Grand Council have made and continue to do so have been great, and we're thankful for the partnership that we continue to share. Pray to God continue to bless all of you in your time and in your sharing in this season. 매년 이 행사를 주관하는 박면수 상임의장은 20여 년 전부터 찰스 랭글 전 의원 후원회장으로 활동하며 흑인 커뮤니티와 인연을 맺고 있으며 임마철 의장은 한인과 흑인 커뮤니티 사이 친선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This is something that we plan to do to help out the Harlem community and continue this tradition. And if there's any other businesses out there that can really help the community here as well, please, we implore everybody to come and join. And make this a bigger event every year going forward. 민화협은 미국 민권운동의 기수였던 랭글 전 의원과 20년 이상 아름다운 우정을 유지하며 한의 간의 친선을 다지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21일 뉴저지 민권센터에서 사전 의료 계획을 준비하는 워크숍이 개최됩니다. 자세한 소식 박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사전 의료 계획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사전 의료 지시서 작성 등 5단계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사전 의료 계획이란 개인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의료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가치와 일치하고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또 사전의료 지시서는 향후 임종 과정에서 스스로 삶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없게 될 경우에 대비해 이에 대한 의사를 미리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자원정보 네트워크의 대표이자 김치 커뮤니티의 리더 이은정 박사는 본사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21일 목요일 뉴저지 민권센터에서 열리는 워크숍에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일반 성인들 중에 4명 중에 3명이 사고나 질병으로 의료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못 내리는 경우가 있대요. 그게 이제 통계상으로 4명 중에 3명이. 그래서 사전 의료 계획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미국 내에서도 이제 그 화두가 되고 있는 건데, 그 사전 의료 계획서에, 지시서에 그 문서를 작성하는 비율이 43%까지 올랐다라고 하는 그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은정 박사는 사전의료 지시서 작성에 늦고 이르고는 없다며 나이에 관계없이 함께 워크숍에 참여해 보다 주체적으로 삶을 마감하는 웰다잉을 실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전의료 계획이라는 것은 꼭 나이 들어서가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좀 이렇게 중년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토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커뮤니티에도 사전의료 계획과 사전의료 지시서에 대해서 교육을 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전의료 계획이 무엇이고 또 그리고 사전의료 지시서에 문서를 작성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 그렇게 네. 가지고 오늘 21일 목요일 오후 7시 뉴저지 민권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워크숍은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해야 참여가 가능하며 선착순 20명으로 인원이 제한돼 있습니다. 웰다잉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워크숍은 김치 커뮤니티가 주최하고 비영리단체 피코리, 민권센터, 아시안아메리칸 자원정보 네트워크, 소망소사이어티, UCSF가 후원합니다. 이른 크리스마스 여행을 떠나는 여행객들은 이번 주말 뉴욕시에 찾아오는 해안 폭풍으로 인해서 궂은 날씨와 교통 지연이 예상됨에 따라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박스뉴스의 기상학자 크레이그 헤레라는 이번 주말 강한 해안 폭풍이 찾아옴에 따라서 일요일에 뉴욕시와 워싱턴 DC, 필라델피아, 보스턴 등에 2에서 3인치의 비가 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비는 시속 40에서 45마일의 강한 바람을 동반해 해안가에서는 홍수 위험에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른 크리스마스 휴가를 떠나는 여행객들은 궂은 날씨가 여행의 방해물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는 교통 정체 로 악명이 높은 95번 도로는 날씨 영향으로 더욱 막힐 수 있으며 공항에서는 기상악화로 이착륙이 지연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폭풍으로 월요일과 화요일에도 비바람은 계속되며 수요일부터는 날이 갤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방 상원의원 도전을 선언한 앤디 김 하원 의원이 지역군의 민주당 관계자 여론조사에서 경쟁자를 2배 이상의 격차로 앞섰습니다. 뉴저지주 맘머스 카운티 민주당 위원회가 지난 11일 고위 관계자를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한 투표에서 전체 투표자 55명 중에 29명이 앤디 김 하원 의원을 지지했습니다. 반면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의 부인인 태미 머피를 지지한 사람은 13표에 그쳤고 나머지 13명은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로버트 메넨데즈 현 상원 의원은 단 한 표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맘머스 카운티 민주당의 지도급 인사를 대상으로 한 내부 투표에서 앤디 김 의원이 압도적 지지를 얻음에 따라서 선거군의 다른 지역으로도 이 같은 추세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한 달 전만 해도 지지자가 극소수였던 태미 머피가 김 의원의 약 34% 선까지 접근함에 따라 머피 돌풍의 불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아시안 10명 중에 7명 이상이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며 정치권 불신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P통신과 시카고대 등이 지난달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시안과 태평양 지역 출신 미국인 중 75%가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미국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답변은 아태 출신 10명 중 1명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45%로 전체 미국인의 긍정평가율 41%보다 높았습니다. 또 47%는 미국의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다고
답을 했으며 공화당보다는 민주당 정책에 더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양당의 대선 후보 지명 과정 등에 대한 신뢰도는 30%에 그쳤으며 선거와 관련해 83%가 투명하지 못하고 잘못된 정보가 많다고 답하는 등 정치권 불신이 극에 달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의 향방을 가를 경합주인 미시건주에서도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워싱턴포스트와 맘머스대가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미시건주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3%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와 론 드센티스 플로리다주 주지사는 각각 13%에 그쳤으며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의 5분의 1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2차 지지 후보까지 합산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71%, 드센티스 주지사가 42%, 헤일리 전 대사가 29%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앞서 MBC 방송의 아이오와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은 51%였으며 워싱턴포스트와 맘머스대의 지난달 뉴햄프셔 조사에서 트럼프 지지율은 46%였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 유권자의 지지율은 79%로 나타나는 등 민주당에서는 뚜렷한 대항마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바이든에게 지지가 쏠리고 있습니다. 2024 회계연도에 배정된 전문직 취업 비자 쿼터가 회계연도 시작 두 달여 만에 모두 소진됐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지난 13일 2024 회계연도에 배정된 석사용 2만 개와 학사용 6만 5천 개 등 전문직 취업비자 8만 5천 개에 해당하는 충분한 신청서가 접수돼 쿼터가 모두 소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서가 할당량을 초과함에 따라서 8만 5천 명 이외의 나머지 신청자에 대해서는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이번 회계연도에 접수된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서가 78만여 건, 이 중 적격 판정을 받은 신청서가 약 76만 건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서는 지난 2021년 26만여 건, 2022년 30만 천여 건, 2023년에는 47만 건으로 늘어났음을 감안하면 2024 회계연도 신청부는 2021년보다 3배나 급증한 것입니다. 한편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전문직 취업비자 쿼터에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들의 신청은 계속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딜러에 묶여있는 차량 재고가 12월 초 기준 71일에 달했지만 한국의 현대차와 기아차는 재고가 이보다 훨씬 적어서 다른 업체 차량보다 잘 팔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동차 시장 조사업체 콕스는 지난 6일 기준 미국 딜러가 보유한 신차 재고가 256만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92만 5천 대보다 2.6배나 급증했으며 71일간 판매할 수 있는 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체 차량 중 재고가 가장 많은 브랜드는 지프로 128일분에 달하며 인피니티가 120일, 볼보와 뷰익이 106일, 아우디가 104일, 닛산이 101일로 평균 재고량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반면 현대차와 딜러 재고는 62일분에 그쳤고 기아 재고량은 이보다 더 적어서 48일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가 됐으며 이는 다른 업체들보다 현대 기아차가 잘 팔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고량이 가장 적은 차량은 토요타로 32일분, 혼다는 40일, 렉서스는 47일에 그쳤고 기아가 전체 미국 내 차량 판매 업체 중 재고량 최소 순위 4위에 올랐습니다. 연준 부의장을 역임한 경제 전문가가 올해 연준의 업무 수행에 대해 미완수라고 평가하고 내년에는 극도의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지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연준 부의장을 지낸 로저 퍼거슨은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를 통해 연준 업무 수행을 학점으로 환산하면 아무리 후하게 평가를 해도 불완전 2수를 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퍼거슨은 지난해 인플레이션 대응 시기를 놓쳤던 연준이 올해 신뢰를 어느 정도 회복했고 특히 지난해 6월 9.1%에 달했던 인플레이션이 내려온 것은 성공적이지만 연준 목표치 2%에 도달하려면 아직
아직 멀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퍼거슨이 연준이 인플레이션 대응 시기를 놓쳤다는 것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해 초까지 급격한 물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시적 현상이라고 잘못 평가, 경제 위기를 초래한 뒤 뒤늦게 급격한 금리 인상에 나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퍼거슨은 내년에 연준과 미국 경제의 중요한 이슈는 불확실성이 될 것이라며 경제 방향에는 언제나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있지만 현 상태는 일반적인 수준의 불확실성이 아니라며 심각한 불확실성의 시대가 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퍼거슨은 올해 연준이 자신들의 금리 전망보다 더 높게 금리를 올리는 등 부정확한 예측으로 불확실성을 더 높였다며 연준에 대한 불신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 증가에 힘입어서 지난달 소매 판매가 10월보다 소폭 늘어났습니다. 연방상무부는 미국의 지난달 소매 판매가 7,057억 달러로 지난 10월보다 0.3%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경제 전문가 전망치 0.1% 감소보다 훨씬 늘어난 것입니다. 품목별로는 추수감사절 할인 기간을 맞아 자동차가 0.5%, 가구가 0.9% 등 내구재 매출이 늘었고 의류와 액세서리가 0.6%, 스포츠용품, 악기, 책도 1.3% 증가했습니다. 특히 유가 하락으로 휘발유 판매액이 2.9% 비교적 큰 폭으로 줄었지만 블랙프라이데이 매출 증가로 전체 소비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매 판매는 지난 10월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줄었다가 지난달 다시 증가세로 반전됐으며 12월에도 연말연시 쇼핑 대목을 맞이해서 소매 판매가 호조를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활비 감당이 힘들어짐에 따라서 이미 은퇴한 시니어 8명 중에 한 명이 내년에 다시 일터로 복귀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력 알선 업체 레주메 빌더가 지난달 62세에서 85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12%가 내년에 다시 돈을 벌기 위해 직장 생활을 할 것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일터 복귀 의사를 밝힌 12% 중 3%는 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답을 했고 9%는 일자리를 구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이들이 다시 일을 하려는 것은 인플레이션과 급증한 생활비 때문이라는 답변이 61%에 달했고 은퇴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며 빚을 갚아야 한다는 답변이 각각 34%로 나타났습니다. 또 조사 대상 중 78%는 다시 일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열정적이라고 답하는 등 일이 사회와 자신을 연결하는 고리이며 활기를 주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진출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고객과 커뮤니티의 끊임없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본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2천 건으로 전주보다 1만 9천 건 감소했으나 2주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29만여 건 늘어났습니다. 이번 주 30년 고정 모기지금리가 지난 여름 이후 처음으로 7% 이하로 하락했으며 맨하탄 지역의 지난달 임대료가 2년여 만에 처음으로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내년 1월부터 롱아일랜드 지역의 전기요금이 11.6% 인상되며 이에 따라 가구당 월 평균 전기요금 부담도 올해 167달러에서 내년 186달러로 늘어납니다. 어제 낮 12시쯤 로어 맨하탄 리빙스턴 스트리트의 아파트에서 경찰 체포를 피해 달아나던 남성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경찰과 총격전 끝에 사살됐습니다. 브루클린의 51세 변호사가 79세 여성 고객의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150만 달러를 가로챘다가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테슬라의 대표 모델인 테슬라3의 중국산 부품 사용량이 연방정부 기준을 초과, 내년부터 구매자들이 전기차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가 올해 가장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로 인슐린 분비조절 호르몬을 이용한 비만 치료제를 선정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유명 축구선수 리오넬 메시가 지난 2022년 월드컵 우승 때 입었던 유니폼 6벌이 어제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무려 780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51도, 밤 최저 기온은 44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12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4시 29분입니다. 김스포석과 하이트론이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특별 세일 12월 14일부터 16일 단 3일간 뉴저지 하이트론 내 특별 매장에서 실시됩니다. 명품 디자이너 다이아몬드 반지와 목걸이, 친환경 랩그로운 다이아몬드와 댄싱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특별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스위스 골드바도 할인 판매됩니다. 연말 맞이 쇼핑, 김스포석과 함께하세요. 11월 12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하기 위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국외부재자는 11월 12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며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은 내년 2월 10일까지 가능합니다. 재외유권자 등록은 공관 방문, 우편, 이메일로 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신고 및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 안에 재외유권자 등록을 마쳐 다가오는 선거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세요. 한국에 가신다고요? 한국에서 오셨다고요? 유니온 전당포에 오셔서 쇼핑도 하시고 경비도 벌어가세요. 롤렉스, 카르티에, 구찌, 다이아가 박힌 보증서가 있는 각종의 보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상담도 받고 눈으로 직접 보세요. 소자본으로 보석상을 운영하고 싶으시면 유니온 전당포를 찾으세요. 전화 718-461-8949. 이상으로 12월 15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